It's my heart. Declined. Try again. Try again? Why? Declined. Client? Oh. Declined. You've been spending up big today. 안 됐네. 안 됐대? 응. 왜 한도 추가래? 배려해. 도난 카드입니다. 카드 사고 방지센터에 전화 왔어. 잘못 긁었다고. Declined again. 받아서 아니라고 해야 돼. Do you have another card? 맞다고. Another card? 한도가 초과야? 아니, 하도 써가지고 도난 방지에 전화가 왔어. 지금 몇 번을 쓴 거야, 내가 돈을. 그래도 즐겁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비호감이라는 게 느껴졌나 봐. There we go. Thank you. There we go. Thank you. You're very welco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거 완전 저거다. 본인 카드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는 순간이다. 통화해봐, 통화해봐, 통화해봐. 나 싱가포르에서도 왔었어요. 진짜? 계속 긁으면 나와. 내가 쓴 거 맞다고 해줘야 돼. 근데 진짜. 군사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전화하세요. 전화가 와가지고요. 네, 좀 연속적인 열재라든지 그런 사고 방지사로 시스템에서 필터링 돼서 예. 제가 연락드렸던 부분은 확인이 되고요. 아, 제가 예. 필터링 바로 제거했어요, 지금. 아, 제가 전화 종료 후에 다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제가 개그맨 김준호인데요. 여보세요? 네네. 아, 이거 그냥, 네, 그냥 전화 종료 후에 다시 이용하시면 되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아, 괜히 개그맨 김준호라고. 형, 근데 형 카드로 계속 긁는다는 게 이제 판명 났네. 그래, 이게 사람들 알아야 돼. 안 믿더라고. 그래, 이게 그래. 어떻게? 날도 좋고 수염 뭐 변화되지 않아요? 동민이 형 흰 수염 계속 보인다. 준호 형도 흰 수염 보여. 봐봐. 근데 만약에 이거 독박되면 모양 만들면 안 되죠? 안 되죠. 얘는 다음 나라에서 끝날 때 면도야. 그래, 상관없어, 뭐. 네가 걸릴 거니까. 자, 그럼 난 너랑 그거 해보고 싶어. 네가 지니어스라. 은재에서 지식. 아, 뭐? 아니, 제가 그... 종목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너무 체급이 안 맞는 게임 한다고 욕할까 봐 그러는 거야. 아니, 야, 한 명 라이트급이 헤비급한테 그거 무슨 뭐... 너는 약간 좀 이제 응용하는 거고 이거는 약간 과거에 공부를 얼마나 했냐 게임이야. 뭐 비록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비록. 요리왕 비룡이다. 비룡 먹을 놈을 봤나? 비룡. 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가자. 자, 세 분이 회의하세요. 쉬우면서? 다 알만한 것도 해야 돼. 다 알만한데 아리송한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이거. 아, 이거는 이제. 오케이. 자, 빨리 갑시다. 지금 이거 수염 기르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예? 우리가 독박 소하면서 많은 호주 달러를 썼습니다. 호주 달러 현재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환율을 적어 주세요. 오늘자 환율입니다. 아예 모르. 네, 검색창에 쳤을 때 환율. 검색창에 컸을 때? 검색창에. 아예 모르는데. 제일 많이 썼는데. 호주 1달러에 쓴 거 호주 호주 달러를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돈으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많이 했거든요. 자, 가장 근사치에게 첫 번째 그렇죠. 승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사치를 적어주세요. 100에 15. 자, 벌점. 아, 벌점. 네, 과연 누가 골든벨을 울릴지. 형 썼어? 뭐 그냥 썼어요. 우와, 잘못했어. 빠릅니다. 정답판. 자, 정답판.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주세요.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오! 비슷해. 야, 비슷해. 857.93. 852.15.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15% 정도였거든요. 와, 대박. 자, 독박 골든벨 첫 번째 경기 호주 달러의 환율은 누구 정답. 앞자리는 8입니다.
아. 흔들어 주시고요. 흔들어 주시고요. 형 그거 써. 형, 형 그거 써. 위에. 친구들아 미안해. 너 거기 있어. 난 맞추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자리. 옵니다. 와! 자, 이번에 자릿수로 그렇지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 호주의 현재 달러는 859.95! 859.95! 장동민 승리! 통이비행기! 나도 이거 간신히 생각하는 거야. 15%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체급이 안 맞는데 그래도 맞춰주네. 자, 현재 스코어 1-0. 어떻게 알았대, 857인지.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호주의 국기를 아시나요? 자, 호주의 국기에는 별이 있습니다. 과연 호주 국기에는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행하면서 호주 국기를 수도 없이 봤어요. 호주 국기에. 아, 썼어요? 아, 저는 그만. 전 유추하는 게 한 개 아니면 열두 개인 것 같아요. 아, 오.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딴딴딴딴딴. 두 배 차이 난다. 자, 장동민 씨는 여섯 개고요. 김진호 씨는 열두 개입니다. 호주 국기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중고등학교 때 들은 역 그냥 저기로 호주가 이제 그 독립을 할 때 여섯 개 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주의 상징으로 별을 여섯 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장동민 씨랑 다르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호주에는 12지신이 있었거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가지고 12지신이 있어서 그 별대로 캥거루띠, 코알라띠, 딩고띠. 맞아요, 딩고도 있었고 그 동물의 어떤 별을 따서 12개의 별을 국기에다가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별이 뭔지 아세요? 뭐요? 오이스터였습니다. 오이스터띠, 굴띠, 굴띠가 있었어요. 굴띠, 굴띠. 호주에 굴띠도 있구나. 굴띠로 태어난 애들은 다 그 뒤에 해녀시켜야 되겠다. 유명한 호주의 음식과, 음식과 호주의 동물들. 오이스터띠. 좋습니다. 이 두 분 중에 정답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오! 자, 정확히 근사치도 아니고요. 정답자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정답은 여섯 개가 정답입니다. 아~ 여섯 개가 정답입니다. 아~ 있는 거 다음에 보여줄게.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이었다. 게임도 다 만들었네. 진짜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아니 호주에는 12지신이 없냐고. 호주를 지키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12지신. 굴띠 없어. 오이스터띠 없어? 없어. 제 뭔가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걸린 적 없어요. 맞아. 혹시나 다음 목적지에서 짜자고 하면 넘어가지들 마세요. 우리가 맨날 아, 그래. 얘가 짜자고 하는 거에 피해를 보는 게 원독 추가한 게 얘 때문이고 그러네. 항상 맞아. 얘가 몰랐네.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니까 얘 빼고 우리가 짠 적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를 누가 했는데? 돌려봐! 돌려봐! 스타트를 누가 짰는데? 그러네. 와이너리에서 품격 있게 좀. 갑자기. 와이너리에서. 자, 아유.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여섯 개 주 인정. 와, 동영 똑똑하다. 아, 다음 여행지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안 끝났어! 거기 그대로 있어!